오늘은 그럼 제 옆에서 주무실래요? 자, 여러분들. 코고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던데. 아, 진짜요? 장난 아니던데요. 아, 진짜요? 어떡해요? 응? 아, 그 정도로 걸어. 지금 아침 먹으러 갑니다. 호텔에서도 조식을 먹을 수 있고 바닷가 레스토랑 가서도 조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뭐 바닷가 레스토랑 가는 거지. 이야, 근데 아, 그렇지. 분위기지. 와. 아, 이거 뭐 밥을 안 먹어도 뭐 배가 부르네. 아, 저기는 뭐. 아, 파라솔들이 한 개 한 개씩. 야, 여기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채비. 야, 근데 너무 조식 아니야? 아, 너무 좋아. 아, 여러분들 조식은 웨스턴 스타일. 잘 먹겠습니다. 어색하다고요? 어색하지는 않습니다. 어제 하루 봤으면 뭐 괜찮아졌잖아. 나 아직 안 괜찮아졌어? 저요? 아직까지는 살짝요. 아, 그래? 난 이제 괜찮은데? 아, 그래요? 아, 어떻게 한 침대를 써야 돌아 어떻게 일어나? 그럼 확실하지, 오빠. 오늘은 그럼 제 옆에서 주무실래요? 아니야. 오늘 네가 밖에서 잘 차려. 어, 오빠. 엄마. 밖에 잠 자르고 좋아. 아, 진짜? 어. 아주 좋아. 오빠, 감사합니다, 식사게. 근데 아침 되면 타 있을 거야. 근데 진짜 탄 거 같아요.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탈 거야. 저기 작은 무인도네요. 그지 그지. 저기 한번 갈래요, 오빠? 다 인공이야. 아, 인공이에요? 다 인공으로 만든 거야. 육남이 형 도망쳐요. 왜? 아, 크로와상 너무 맛있는데. 어, 먹어 먹어. 맛있는 먹어. 그래 보니까 뭐 과일 주스도 있고 뭐 저 커피도 있고 하네. 아, 살찌는데. 살찌. 내일 비키니 방송해야 되는데. 아니야 아니야, 더 찌워. 더 찌워. 아, 육덕이 좋아. 배만 육덕 돼요, 오빠. 어떻게 잘 온 거 같아? 너무 잘했어요, 오빠. 얘는 아침부터 약간 이브닝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. 아니, 조식 드레스. 아, 조식 드레스야? 어, 괜찮네. 경치 중입니까, 여러분? 우리 둘이 뭔 사이냐고요? 우리 둘이 뭔 사이죠? 우리 둘이야? 어. 아직 모르는 사이. 아니지, 비즈니스 아니야? 어, 비즈니스. 야, 여기서 밤에 여기서 그냥 뭐 맥주 한잔 해도 진짜 좋겠다. 어, 진짜. 어. 너는 주스 먹고. 아, 나는 왜요? 몰라, 나 좋아? 어? 뭐라고? 나 좋냐고. 너 좋냐고. 넌 주스 먹는 걸로. 힐링 시켜줬으니까 또 방송 열심히 해야지. 네, 파이팅 할게요, 오빠. 드립 열심히 쳐, 알았지? 아, 오빠 그거는 열심히 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섬 한번 들어가실래요? 여러분들 좋네. 이런 데 혼자 있었으면 또 심심할 뻔했는데 말이야. 어, 내가 있어서 좋아요, 오빠? 어? 내가 있어서 좋아요? 아니, 그다. 에레이. 없는 거보단 낫다. 없는 거보단 낫다고요? 저 그냥 갈까요, 여러분? 말 이렇게 하시는데. 어떻게? 한 3m 사이에서 밤을 같이 보내놓고 지금. 3m가 너무 멀었어. 너무 멀었어요? 아, 너무 멀었어. 아. 오늘 동침 어때? 어떻게? 오늘 동침 어때? 어?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아, 뭐. 많이 아쉬웠는데. BJ 채비. 네. 검색해봐요, BJ 채비. BJ 이제 연극 배우. 요즘 연극하고 있고. 근데 연극 몇 월달까지 하지? 6월 2일까지예요. 6월 2일까지? 아, 오빠도 그 사이에 한번 갈게. 어, 보러 오세요. 어. 그럼 연극 오빠는 공짜로 보면 되는 거지? 네네. 연극 보고 뭐 네가 또 투어도 시켜주고. 어, 네네네. 좋아요. 좋은데? 대신 맛있는 건 오빠가 쏠게. 오, 좋아요.
운전 제가 하고 데리고 다닐게요. 좋아 좋아. 어디로 데리고 가든 제 마음이죠? 어, 뭐. 목숨만 남겨줘. 아, 목숨만. 목숨만 남겨줘. 어, 딴 건 안 남겨도 되죠? 아, 그럼, 그럼. 다 빼가도 돼. 다 빼가도 되죠? 어. 알았어요. 내가 쏙쏙 빼갈게요, 오빠. 아, 5월달? 5월, 5월달? 5월달? 5월달 좋지. 그때도 소환권 쓰시는 거죠? 아니, 그때는 내가 부산을 가는 거니까 그건 소환권이 아니지. 아, 또 그래요? 어, 그럼. 왜 이렇게 자꾸 소환권을 아껴요, 오빠? 그 밤 보냈냐고요? 아, 어제 뜨거웠죠. 밖에 에어컨 없으니까 되게 뜨겁더라. 저는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. 너도 오늘 밖에 뜨밤을 한번 느껴봐봐. 혼자는 싫어요, 오빠. 저 혼자 뜨거운 건 싫어요. 넌 만약에 연애를 하면 네. 남자한테 어떻게 대하는 스타일이야? 저요? 저는 약간 어,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야? 그건 뭐, 오빠. 그건 기본이고 뭐야. 아,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진짜 좀 내 남자다 싶으면 어. 되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. 순종적, 어. 순종적으로 변한다. 어. 아, 네 남자한테는? 어, 내 남자. 아, 그게 최고지. 어. 같이 놀 땐도 재밌게 노는데 약간 오히려 좀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옆에서 좀 이렇게 착! 오. 어.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약간 이런 느낌. 아하. 마음대로. 어, 어, 그치, 그치. 아하. 좋은데? 자고 있으면 깨울 것 같다고요? 아, 제가 깨우기 전에 다 깨우지 않을까요? 잠을 못 자게 할 것 같은데. 말로는 뭘 못 하냐고요? 아,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지? 방 따로 잡았냐고요? 아니요? 아, 뭐. 뭐 굳이 따로 잡아야 됩니까? 아, 뭐 우리 뭐 서른 넘은 남녀끼리 뭐 방 굳이 따로 잡아야 돼요? 20대 때나 그런 짓 하지? 어... 안 그래? 아니, 혼숙은 20대부터 가능해요, 오빠. 미성년자끼리는 안 되지. 아, 넌 20대부터 그랬어? 아니,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. 아니, 아직 그래도 우리 사이에 그 문이 하나 있잖아요. 응? 아직 우리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자러 갑시다. 그 문을 좀 없애버리고 싶네. 나 새벽에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너 혹시 나 자고 있을 때 너 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간 거 아니지? 아니에요, 오빠. 저 그렇게 굶주리지 않았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좀 허했어, 되게. 뭔가 새벽에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지? 아, 안 깨더라. 가위 눌린 거래. 가위 눌리셨어요, 오빠. 아, 그런가? 아하. 아, 근데 나 진짜 탔다. 야, 한국에서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우리 피부톤 이렇게 차이 안 났어. 아직도 술 냄새가 나. 그래요? 거의 다른 종. 아야. 야, 얘 옆에 있으니까 나 동남아네 완전. 야, 동남아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하얘 보이거든. 근데 얘 옆에 있으니까 내가 동남아가 되네. 아, 근데 여기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별로 일어나기가 싫다. 어, 여기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. 저 밑에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. 몇 시야 지금? 지금 11시 49분. 아, 여러분들 이제 또 슬슬 우리 투어 방송 가야지. 좀 걸을까? 아, 네. 어, 걸으면서 이제 또 슬슬 가서 좀 이제 탐방 준비를 하고 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? 꼭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야 돼요? 그럼. 딴 데는 안 묶여 있죠, 오빠? 어? 아, 진짜. 그건 너무 개인적인 거야. 아, 그래요? 노코멘트 할게요. 어, 왜 그래? 어우, 야, 너 뭐 무슨, 어휴. 잠깐만, 잠깐만. 천천히 내려와. 아, 이건 뭐 이브닝 드레스인데? 어허. 저거 딱 타면서 우리 느낌 있게 가자고. 뒷자리에 타자, 우리. 맨 뒷자리. 세 번째, 여기. 어, 야, 이거 완전 재밌어, 이거. 어, 재밌겠다. 어, 이거 타는 거 완전 재밌어. 야,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? 아, 야, 바람 너무 좋지 않냐? 아, 좋네요. 썸네일 이건 너무 약하지. 이 정도는 해야 되나? 썸네일은 썸네일 이 정도는 돼야지. 그러니까 아, 드레스가 뭐 아주 좋아. 어?
오늘 뭐 채비 뒤태 장난 아니지? 저요? 걸어서 올라가 봐. 이거 근데 어? 안 비치나? 아, 안 비쳐, 안 비쳐. 아, 얘는? 저기요. 아무튼 여러분들, 나갈 준비해가지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장비랑 이런 거 챙겨가지고 나갈 준비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살짝 마무리할게요. 네. 여러분, 이따 봬요. 이따 봐요. 봬요.